이 방송은 최정안의 타로스쿨과 타로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신혜영 기자? 1억을 빌렸는데요. 소송이 할까요? 1억을? 빌렸다고요? 네. 아는 지인 부부한테 빌렸대요. 30대 중반의 여자분이고요. 아마 전화 매일 왔던 여자일 거예요. 이런 여자 연기할 많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연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온 시댁 식구들한테 남편 몰래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이렇게 막 돈을 빌렸어요. 그 전에 그 스포츠센터 하는 그 아줌마. 아니요, 아니, 그분 다른 사람. 다른 여잔데 주부예요. 1억을 빌렸는데. 아까 근데 그 다른 건 다 이제 가족한테 빌린 것들은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지인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소송이 갈 것 같다. 혹시라도 그 소송을 내가 가게 될까요? 이런 거죠. 그거의 질문이에요. 근데 근데 그게 질문이에요. 뭐 궁금해지는 거 없어요? 돈을 왜 빌렸으면 남편은 그거 다 알고 같이 썼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저한테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금융권의 확실한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게 아니고 사람한테 빌려 투자하신 거 아니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러브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계속 전화했을 때는 맞대요. 근데 그분이 사기신 것 같은데,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 확인해보셨냐? 근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사기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믿고 그 사람한테 완전 몰빵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의 집안 돈을 끌어서 확 몰빵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갚을 생각이 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직장을 자기가 구해야만 한다. 근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일반 은행 같은 데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대요. 일반 은행의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애가 유치원생이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한다. 갚을 수 있어? 못 갚죠. 여기서 이 사람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생각하고 1억에 대한 이자 생각하면 이자만 갚는데도 사실은 버벅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여자의 심정은 자기가 정말 이게 형사소송으로 가면 차라리 형을 살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형 심정이에요. 형 살고 나오면 없어지나요? 형을 살고 나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형사는 그게 그걸로 이거 형사예요? 민사예요? 민사잖아요. 사실. 형사가 되게 그건 상황이 안 되다. 제가 이건 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그쵸. 거다. 네, 민사죠. 어차피 형사로 갈 상황이 없다. 확률이 없다. 민사로 갈 거다. 근데 어차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막 이거예요. 당장 한 시간 뒤에 만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말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한테 그냥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밖에 너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뭐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한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혹시나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직장을 구해서 조금씩 갚아나가? 못 갚아. 뒤집어줘. 너라면 너가 그 상황에 못 하겠냐. 당연히 소송 걸겠죠. 가만히 안 있겠지 1억인데. 그치. 1억이 장난이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소송 걸면 그 다음 어떻게 진행돼요?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네. 법원 출두하겠지 뭐. 그 다음에? 갚으라고 판결을 나겠지. 그 다음에? 근저당. 압류 걸고. 저당. 압류. 근저당.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이 있으면 네. 다 뺏기 적은 하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못 주는 거죠. 차압 걸리겠죠? 집에 있는 거 다 뺏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 없이 다 이렇게 해놨지 안 갚으려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여자 입장에서 이거를 피하려면 남편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장 이혼도 생각을 하고 있대요. 남편이 숨기다가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일터가 나도 그거 다 찾아냈는데 그 사건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빼낸 것도 그러니까 그 이혼이 언제 시점이냐 따라서 이게 좀 점점 까다로워졌죠. 왜냐면 워낙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그냥 말아 먹은 거지 뭐.
근데 정말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이 지인만 1억이고 작은 아버지 3천, 작은 어머니 5천, 뭐. 큰 아버지 뭐 이 3천, 꼬 이게 몇 억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난 거지. 어. 그 알바왕? 그 소위 인터넷 쪽에서 알바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알바왕이요? 네.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만 자고 알바를 10개를 떠요. 집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3억을 갚아요. 그 촬영한 날이 그거 마지막 갚는 날이었어요. 대단하다. 네.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네, 그걸 몇 년 동안 해서 갚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암 걸려 죽었어요. 아, 진짜? 네.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냥 뭐 그런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이렇게 착한 케이스인 것, 착하다라는 말이 정답부터 착한 케이스라고 할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갚으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피하거나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배째라 하거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배째라죠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감정적으로 그래도 알게 된 그 감정이 자꾸 호소하더라고. 그 사람 그래도 이 사람과 맺은 친분 관계가 있는데 계속 이러면서 그 친분 관계가 1억짜리가 아닌 거지. 그렇지. 끝나는 거지. 1억을 넘어설 만한 친분 관계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보통 없죠.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누구요? 아,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 네. 평생 이래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 그 사람처럼 3년 갖고 암 걸려 죽었다. 그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편이세요? 이건 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까 타로 쌤 그러니까 이 사람 쌤의 기준으로 쌤의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 거네 내가. 얘가 내가니까 파산해야지 뭐. 파산하면 이것도 탕감이 돼요? 탕감 되죠. 없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파산하고 회생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아 파산하냐? 부채 탕감 되잖아요. 근데 그 해주면 누가 갚는 거예요? 안 갚아줘요. 나라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안 갚아줘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렇게 파산했는데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그건 별도의 사건이 되죠. 네.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능력이 없어야지 시원 아플 능력이. 예.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이고 뭐고 이제 다 박살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 꽤 근데 많아요. 남편이 직장 다니고 뭐 하는 거 지금 알고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남편 직장 당연히 차압되죠. 파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파산을 해요. 파산을 하고 파산하고 남편 직업이 희생하겠죠. 예, 남편은 직업에서 이제 그 급여의 일부를 차압을 하죠. 얼마 동안 갚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제가 첫 직장 LG 다녔을 때 둘 다 두 부부가 LG였는데 형부가 주식으로 5억을 했어요. 정말 언니가 그때 500 남편한테 툭 던져주면서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주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그게 5억이 됐어. 5억을 벌었어요? 나 5억을 날렸다고 주식으로. 그래갖고 회사 잘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한 거예요. 그 지금 치킨집 하고 있거든요. 치킨집 5년 해갖고 5억을 거의 다 갚았어요. 진짜로. 와 치킨집 돈 많이 버는구나. 네, 7,800씩을 500 계속 한다는 기본이 500이고 치킨집 자기 몸으로 뛰니까. 그러니까 치킨집 할까? 위장 이혼하고 그다음에 형부가 파산 회생하고 뭐 하여튼 근데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외에 그 뭐죠 그 불법 게임방 뭐 이런 데서 계속 도박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그 보험회사 있을 때 언니가 나 400 이상 벌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언니 우리실로 와 갖고 해갖고 정말 열심히 해서 갚았었어요. 근데도 계속 남편이 띵띵 나 정말 어디 갇혀 있어 30만 원만 보내줘 나 어디 감금돼 있어 먹을 걸 안 줘. 나중에 딱 문자를 보고 언니 이거 뻥이니까 회사 당장 때려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처음에 막 보내주더라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짓이었던 거예요. 부인이 돈을 보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 언니 나가라. 정말 내가 잘랐어요 그 언니를. 진짜 궁금한 거는 그 여자는 왜 그 남자랑 같이 살아? 아, 그 남편이니까. 아니지. 그게 남편이야 기생충이지. 아까 그렇게 성부가 굉장히 성실했었어요. 근데 한 번 주식에 돌아보는 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쌤도 조심하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좋아. 우량주만 샀다가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색시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다 좋으니까 다 좋으니까 집만 날리지 뭐. 근데 이 집이 날리기 좀 어려워. 응? 난 너무 좋아. 난 그런 집 좀 있으면 난리가 나고 싶어. 너무 싸구려라. 날리기가 어려워.
자, 1번 봅시다. 템퍼런스. 뭐 걱정 여자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예, 예. 질문은 저렇게 했지만 갚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무 행동을 안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어떤 대책도 없고 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취업하면 대책 남아? 아, 깜깜해라.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말 막말로 매춘이라도 해야지. 아무나예요? 그러니까. 근데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빌린 건지. 없죠.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빌리질 않죠. 그냥 무작정 빌린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보면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빌리질 않아. 방해하고 있는 거. 최악의. 또 스트레스죠. 3번. 이 사람들 아직도 믿고 있는. 그쵸. 사실은. 에, 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산가 아닐지도 모른다를 사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인지 부조화라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져요. 안타깝지만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과거 좋은 사람들. 예, 좋은 사람들이었죠. 나한테 돈 빌려준 좋은 사람들이죠. 현재 이 여자가 이거랑 똑같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관계를 어떻게든 끝낼 수가 없는 관계가 끝나지질 않는 거지. 미래 아,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죠. 와, 그 돈 빌려준 그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일까? 그 부부가 있을 때고 그 부부 중에 한 명이 빌려줬을 거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여자 부부가 다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네. 이, 자기를 한 시간 뒤에 만나러 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 빌려줄 때 1억을 빌려주는 사람은 또 뭔 생각을 빌려준 거냐? 가능성이 있으니까 빌려준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돈 빌린 사람도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마 그걸 날리겠어? 뭐 그다 아파트라도 있겠지. 아니, 이게 좋았대든가. 미래 어떻게 돼요? 저스티스? 절로 가요. 그거는 그냥 정말 소송으로 예, 소송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예, 법원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근데, 되면? 아주 더 지저분한 소송으로 갑니다. 예. 아. 예, 굉장히 지저분한 소송으로 가고요. 어쨌든 하, 1억이면 소액도 아니야. 이거 바로 재판이야. 자, 7번. 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셈도 잘 안 되고요. 그냥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아마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요? 예. 이 여자 스스로가? 네. 남들 그럼 이 카드하고 그러면 컵하고 비슷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퀸컵 같은 거하고 비슷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테이스가 좀 달라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퀸컵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해석 자체는 똑 비슷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거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감정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 우리 저 옛날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처음 수업할 때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2억이 들고 내가 1억 있는데 1억 대출 받아서 수술할래? 이거 질문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해봐요, 했지. 감정적으로 너무 찐. 자, 내가 1억 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기 1억 벌었어. 왜? 난리 났어, 써니만이라고. 이거 많이 모은 거예요, 못 모은 거예요? 많이 모았지. 많이 모았지. 근데 엄마 수술비 나왔어. 네. 수술비 2억이 나왔어. 2억이면 살아. 이 수술 안 하면 죽어 그냥. 심플. 근데 그 수술 돈 없어 못 하잖아요. 누가 1억을 대출해 준대요. 근데 이게 연리 10%에다가 무담보야. 이거 좋은 대출이에요? 나쁜 대출이에요? 좋아요. 아, 엔젤급이죠. 자, 어쨌든 2억을 만들었어. 자, 수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겠지. 웬만하면 하겠지. 자, 수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가라, 내가 죽어. 저거 갚느라고 고생들 막 내가 밑에로 와. 자, 이걸 갚는데 얼마나 걸리죠? 저거요?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1, 20년 걸리겠지. 10년은 훨 더, 최소 10년은 넘게 걸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무 계산 안 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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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년 동안 1억 모았어요? 1년 얼마 모았어요? 1000만 원. 1억에 연 10%예요. 1년 이자 얼마예요? 1000만 원. 자, 나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모았어. 그건 이자 갚았어. 자, 원금은? 1억. 그 다음에는?
1억. 그 다음에. 1억. 갚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노력, 아니, 힘들어. 불가능하죠. 왜냐면, 조금 더 노력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난 그동안 일부러 돈 안 벌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거든. 실제로 그러냐고. 계산 안 해봤죠, 지금. 대충 얘기했죠. 아, 10%가 저 10만 원이구나. 대충 그냥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 네,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10년이면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길게면 20년이면 되겠지? 아니거든. 계산 안 하는 거잖아. 이게 하이브리드 옆방향. 테이스트 다르죠? 퀸컵스 옆방향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여줄게요. 퀸컵스 옆방향에서 이거 갚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엄마 살려야지. 이게 퀸컵스 옆방향. 그것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이게 퀸컵스 옆방향. 됐어요? 테이스트가 분명히 달라요. 이제 알겠어. 7번, 8번. 많이. 좀 심사숙고 해라. 좀 잘 생각해라. 좀 생각 좀 해라. 내 톤으로 이야기하면 생각 좀 해, 제발. 막. 생각이란 걸 좀 해보란 말이야. 어차피 다 저질러줬어. 다 만나는 거 아니야, 지금? 어쨌든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문제다. 큰일이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삶에서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난요, 진짜 나는 정말 이런 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요. 꼭 만나가지고 돈 좀 빌렸으면 좋겠어. 그 돈 빌려준 사람 있잖아. 호텔 게 많이 빌리는지 모르겠어. 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컵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인정? 응? 나 1000만 원 빌려줘요. 내가 꼭 갚을게.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게. 아, 정말. 나 그거 갖다가 나 주식해가지고. 내가 원금을 갚을게. 그 이상한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아, 이자는 됐고 원금 내로 집을 갚아줘. 막 10년 지났는데 내가 깎게 그거. 네, 갚을 사람이 갚아야지. 그쵸, 나 갚을 사람처럼 보이잖아. 3천만 땡겨줘. 빨리 주식이 올라야 돼. 3천만 땡겨줘. 3천만 만주 있어. 올라야 돼. 아, 내가 사람 주식 사. 그거 빨리 올려. 이 집은 내가 사람 주식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내일 또 파는 날이야. 카드값 나올 때 됐어. 내일 또 팔아야 돼. 지금 주식모임 가가지고 산 주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올랐어요 지금. 아, 몰라. 이상한 거 찍어줘갖고 내가 산 것만 다 내려갔어. 언니가 스스로 공부해. 단단을 믿지 마. 아? 난 저 사람 믿었어. 난 내 지철인 줄 알았어. 역방향이야. 내 말이 짜증나. 역방향이야. 자, 강한 걱정들이 두려워요. 네, 막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사는 게 싫은 거죠. 10번. 이게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일을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산이 된다라든가 예, 뭐 예, 이런. 예,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그 납득할 만한 서로 납득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나오면 확실하게 소송으로 이게 두 장 더 뽑았거든요. 예, 예. 소송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소송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됐어요? 네. 네,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네, 이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 주세요.